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메이블린의 래셔니스타예요. 래셔니스타 지금 9월 1일 이후에 이제 출시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마스카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시라면 래셔니스타 못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메이블린은 마스카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뭐 웬만큼 진짜 메이블린 마스카라는 누구나 한번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파우더룸 칼럼니스트 자격으로 지금 이렇게 래셔니스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살짝 요 한번 이 디스플레이 한번 보셔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크게 막 껑튀기를 해놔도 너무너무 예쁜. 여기 이렇게 팝업으로 큰 래셔니스타를 만나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상으로 꼭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살짝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뭉침 없이 깔끔하게, 끝없이 길고 더 길게. 이렇게. 제품 컨셉이, 롱래쉬, 더 이상 롱래쉬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래셔니스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품, 보시면요. 래셔니스타 밑에 엔들리스 랭스 옵세션이라고 써 있어요. 더 이상 이제 뭐, 길이에 집착하는 거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품 특징이, X,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엑스피니티 롱 화이버. 이거는 일반 화이버 성분보다 훨씬 더 길어진 화이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속눈썹에 탁 밀착돼서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길고 길고 길어지는 롱래쉬 효과를 내준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화이버가 한 2mm 정도인데, 여기 래셔니스타 화이버 블랙은 4mm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속눈썹보다 훨씬 더, 일반 마스카라보다 훨씬 더긴 속눈썹을 연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울트라 라이트 반중력 필름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올한올 코팅해줘서 깃털처럼 가벼운 반중력 필름을 만들어 처짐없이 아찔하게 올라가는 래쉬업 효과를 선사해준다고 해요. 일반적인 필름이 한 속눈썹이 이렇다 그럼 요 정도 올라간다면 이 래셔니스타 필름은 요 정도 올려주는 그러니까 지금 길이도 두 배로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각도도 두 배로 올라가고 그리고 저스트 핏 브러쉬라고 아시아 여성들의 속눈썹 길이와 각도 모양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커브형의 저스트 핏 브러쉬가 뭉침 없이 깔끔하게 발리는 슬릭 래쉬 효과를 선사한다고 해요. 그 브러쉬가 바로 요 브러쉬인데요. 보면 바나나형으로 살짝 올라갔는데 요렇게 보시면 또 옆으로 보기엔 또 약간 납작한 모양, 그러니까 납작한데 살짝 올라간 모양이고요. 앞쪽에서 보시면 살짝 총알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모양인데요. 제가 이 브러쉬랑 굉장히 흡사하게 느꼈던 게그 로레알의 콜라겐 마스카라라고 요런 납작하면서 그 비슷한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솔이 있었거든요. 그 마스카라 제가 정말 좋아하면서 사용했었는데 그 마스카라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요 래셔니스타의 저스트 핏 브러쉬예요. 우선은 뭐 어쨌든 사용해 보기 전에 여기 래셔니스타의 디자인 살짝 보시면요. 진짜 좀 여성스러운 느낌에서 좀 파워풀한 여성성을 진짜 확 살려주는 듯한 그런 아주 예쁜 디자인에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여기 사각뿔 모양이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그 실버 마감을 해둬서 굉장히 좀 세련된 포인트도 됐고요. 디자인이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제 스타일이 이거든요. 이게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거 가방에서 꺼내기에도 굉장히 예쁠 것 같고 한 번씩 덧바르기에도 아니면 또 이거 안 바르고 있다가 끝에 한 번씩 싹싹 바르고 저녁에 딱 발라주기에도 굉장히 예쁠 만한 그런 디자인이고요. 제품 브러쉬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브러쉬가 딱 눈이랑 사이즈가 되게 잘 맞아요. 지금 제가 왼쪽은 발라놓은 상태고요. 오른쪽은 지금 저기 뭐야 아이래쉬 컬러로 지금 컬만 넣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진하면서도 속눈썹이 굉장히 길게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듯한 그런 각도를 연출을 해주는데요. 지금 제가 아이래쉬 컬러로 컬을 잡아놓은 상태이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컬을 좀 정리를 한 상태이지 웬만한 그냥 뭐 컬이 조금 있으시다 싶으시면 사실 그냥 바르셔도 컬이 굉장히 잘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컬을 완벽하게 내가 진짜 완전 U자를 쫙 이렇게 올려놨다. 근데 이 레션스트를 발라보면요. 살짝 그 컬이 풀리면서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그 속눈썹으로 좀 내려온다는 오히려 느낌이 좀들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에 막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뿐이지 웬만해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웬만해서는 컬링이 별로 안 좋다 그런 느낌은 별로 가지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발라놓은 이유는 우선은 비포 애프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1번 그리고 이따가 더 발랐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2번이에요. 자, 지금은 제가 오른쪽 눈에 마스카라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솔을 요거는 요 이렇게 안쪽으로 바르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가장 예쁘게 바르실 수 있어요. 우선은 대고 뿌리 쪽에서 흔들어서 그냥 쭉 빼주시면 한번 터치만으로도 벌써 굉장히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긴 속눈썹이 바로 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도 앞쪽에도 이게 앞쪽이 좁아서 앞쪽 속눈썹 바르기도 굉장히 좋고 밑에 속눈썹 바르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진짜 살짝만 발라주셔도 굉장히 예쁜 속눈썹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이제 여러 번 바르시거나 건조되기 전에 자꾸 덧바르신다면 내가 집어넣은 컬이 좀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마르는 사이에 요거 한번 덧발라볼게요. 액을 다시 묻히셔서 여기 끝부분으로 여기 끝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진짜 막 길어지는 느낌이 한 번에 확확 들거든요. 이 화이버가 섬유질이 막 붙으면서 속눈썹이 굉장히 길어져요. 이렇게 지금 그 영상에서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용을 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부분에 그냥 툭툭 붙이듯이만 해주셔도 속눈썹이 아주 길어지는 효과를 낼수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을 여러 번좀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끝부분을 길게 빼는 걸 되게 좋아해서 끝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대면 되게 길어져요. 진짜 지금 딱 보기에도 한두배 정도는 길어진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 마스카라를 좀긴 속눈썹을 좀 연출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요 레셔니스타 선택해 보시면 아주 좋으실 거고요. 밑에 속눈썹도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살짝살짝만 발라주시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긴 속눈썹이 되고요. 그 롱래쉬 마스카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볼륨감도 꽤 있는 편이고 좀 진한 느낌도 들고요. 자, 여기 한번 더 발라볼게요. 이렇게 끝부분에만 좀 자연스럽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끝부분에만 아이고 끝부분에만 두번 발라주시면 훨씬 더눈 길이가 끝부분이 훨씬 길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요. 이렇게 지금도 막 계속 길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화이버가 붓고 나면 얘가 좀 건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덧발라주셔야지 이렇게 여러 안 예쁜 그런 화이버 모양이 안 생겨요. 끝부분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이렇게 뒤가 훨씬 더 진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시면 굉장히 예쁜 속눈썹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래셔니스타는요, 이런 섬유질 제품들이 보통 미온수로 클렌징 되는 제품들이 꽤 많은데요. 래셔니스타도 마찬가지로 미온수로 클렌징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미온수 클렌징 제품 사용해 본 것들 중에 가장 깔끔하게 미온수로 지워지는 제품이에요. 그냥 아무리 미온수라고, 미온수 클렌징이라고 해도 내가 클렌징 하면서 잘안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클렌징 하면서 오히려 눈 밑에 이렇게 시커멓게 좀 번지는, 오히려 지울 때 번지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깨끗하게 또 이렇게 쏙쏙 안 빠지는 제품들도 있어요. 잘안 불어나는 제품도 있는데, 요거는 바르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메이크업 그냥 지워주면서 그냥 세안만 이렇게 해주셔도, 그러니까, 꼭, 저는 솔직히 미온수를 꼭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묻혀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내 체온 때문에 이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효과를 저는 되게 많이 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슬쩍만 이렇게 건드려도 후루룩 잘 떨어지고, 또 그냥 생각 없이 폼 클렌징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세안해도 알아서 그냥 똑똑똑똑 떨어져 버리는 클렌징이 굉장히 쉬웠던 그런 마스카라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스카라 중에 클렌징이 제일 마음에 드는 아주 깔끔한 그런 마스카라예요. 정말 클렌징 때문에 마스카라 바르기 너무너무 싫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아주아주 아주 추천 많이 해드리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아까보다 눈매가 훨씬 더좀 또렷하고 좀 길어 보이고 좀 깜빡깜빡 거려줘야 하는 그런 예쁜 눈이 된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이런 한국 여자들은 좀긴 속눈썹을 늘 원하지만, 진짜 뭐 우리가 그렇게 속눈썹 긴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되게 힘들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길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속눈썹은 정말 긴 사람들도 더 길어지도록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외국에도. 그만큼 우리가 길이에 대한 그런 욕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막 열정이라든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마음들을 진짜 뭐 편안하게 아주 쉽게 그냥 해결을 해주는 그런 마스카라라서, 저는 이 래셔니스타 너무너무 기분 좋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롱래쉬 마스카라 정말 딱 고르신다면 이 래셔니스타는 꼭 물망에 올려 두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요. 또 올리브영이나 뭐 드럭스토어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손등에라도 한번 느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고요. 제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래셔니스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역시나 메이블린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메이블린의 래셔니스타 마스카라 소개해드린 킹크리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